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미투쟁대입니다. 오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성경이 이런 전쟁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또 앞으로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이 이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도 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뉴스보다도 성경이 먼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다시 한번 인사할 테니까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PPT를 새까만 배너에다가 노란 색깔을 칠했죠. 여러분 이런 구조를 봤죠?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 새까만 아스팔트 색깔에 가운데 노란 색깔을 칠해놨어요. 그것이 색깔로 보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색깔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기 때문에 새까만지 모르고 지나지만 실제로 콜타르가 새까만 색이에요. 새까만 색이고 차를 갈 때 이제 어두컴컴하니까 무슨 색깔인지 모르지만 까만색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노란색을 하면 이제 이 중앙선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색깔 중에 가장 뚜렷한 색깔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그 번호판이 원래 노란색이었죠. 옛날에. 지금 하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가 발달하고 이렇게 감지 카메라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카메라는 사람의 눈보다 더 밝습니다. 더 많은 걸 봐요. 그래서 카메라가 볼 때 까만색의 노란색을 보는 것보다 까만색의 하얀색을 보는 게 카메라가 더 잘 나온다. 이래가지고 번호판이 하얗게 변한 겁니다. 이제 우리 이 세상의 어둠 깜깜한 이런 현실 가운데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노란 색깔을 나타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아주 정말 싫어.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술도 안 먹고 저 사람 만나면 그냥 이렇게 막 평상시처럼 못하고 저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사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빛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고 보기만 해도 기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표시는 지금 PPT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까만색에다가 노란색을 했지만 실제로는 새까만 빛에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빛은 모든 색을 다 더하면 색깔은 크레파스를 전부 다 크레파스 12색, 크레파스 36색, 크레파스 24색을 전부 다 섞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새까맣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 별빛, 달빛, 전등빛, 모든 빛을 다 모아놓으면 하얗게 돼요. 자, 투명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색은 실제로 밝으면요. 실제로 밝은 투명한 빛은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하얗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표현을 못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할 때는 하얀색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재정 지원을 하고 이 전쟁 무기를 대는데 불구하고 또 유럽에서 유럽의 이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나 프랑스가 전쟁 이런 재료를 대면도 불구하고 실제로 참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전쟁은 미국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마스 전쟁은 주변의 이란과 이라크와 이런 나라들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가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날 때 이란이 들어올까봐 굉장히 걱정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이란이 참전하는 것이 나중에 망했던 전쟁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참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망했던 전쟁은 안 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사고가 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먼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이 결론이 어떻게 성경에서 풀어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은 이라크를 말합니다. 현재. 그리고 성경에 바사 제국이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 이란입니다. 헬라 제국은 그리스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현재 프랑스 안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무리 작지만 거기에 뭐 10만 명도 안 됩니다. 인구가. 그렇지만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 여기 강릉이잖아요. 강릉에 가장 유지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가장 비싼 자리는 뭐냐면 성당에 있는 자리예요. 성당에 있는 자리가 그 도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강릉 임당동이더라고요. 그 임당동 성당이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땅이 현재 여러분 조사해보세요. 제일 비싼 땅이에요. 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모든 나라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북한조차도 로마 황제를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교황을 초청하여서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수르는 오늘날 시리아를 말합니다. 아시리아라는 뜻입니다. 아시리아, 아수르는 시리아를 뜻하고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자 지구에서 나타나는 하마스 전쟁은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러한 요만큼의 그런 이제 예비 살짝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오늘 교재할 성경을 여기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아수르가 있습니다. 로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헬라란 말이 없을까요? 성경에는 헬라란 말이 없을까요? 헬라란 말은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소설책이나 한국 글을 볼 때 이게 한국어라고 맨 처음에 씁니까? 안 쓰죠. 왜냐하면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헬라는 오늘날 그리스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라고 하는 그 글자의 근원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의 의미는 다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란 말이 성경에 없을 뿐이지 실제로 헬라는 성경의 기본적인 바탕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올림픽도 헬라, 그리스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중에 다니엘서 2장 32절에 있는 그 우상에 버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돗발은 은이요. 매화 넓적다리는 노시오라고 할 때 이 노시 바로 헬라입니다. 이 노선 헬라인데 왜 노시 헬라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던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 나타났던 그 그리스입니다. 이 노선 이 구리 문화, 구리가 구리로 인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많았던 청동 문화. 옛날에 청동시기 시대에는 저희 집에도 많죠. 저희 집에도 우리 제가 어렸을 때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먹던 노그릇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아버지가 이거 팔아먹을까봐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왜 노그릇을 쓰는지 아세요? 노그릇은 여러분 지금 구내염 많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구내염이 없었어요. 노그릇을 쓰면 구내염이 없습니다. 노그릇 자체는 구내염이 없어요. 여러분 발에 발 냄새가 나면 10원짜리 동전 구르려도 이것을 한 개 집어넣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이렇게 노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지만 이 동메달이 세 번째지만 은 노시라고 하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은 바로 이 노스를
이 노숙이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하고 그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속한 대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를, 바사는 오늘날 이란을, 헬라는 그리스를, 로마는 로마를, 아수르는 시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국 전체가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자, 옛날에 몽고 큰 제국이 지금 몽고하고 지금 지도가 완전히 다른, 똑같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재 현존하는 이라크, 이란, 그리스, 로마, 시리아는 성경에 있는 실제적인, 성경에 실존했던 이러한 나라들입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이 모든 나라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앞으로 온 세상 나라들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비춰 나갈 것입니다.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마스를 보겠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이 가자지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길게 맺혀져 있는데요.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대학교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천안이에요. 그런데 천안은 그 천안시 안에 대학교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처럼 이 가자지구는 그냥 사람 사는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봐 이스라엘 쪽에서는 가자지구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못 넘어오게 하고, 밑에 있는 이집트는 가자지구 사람들이 이집트로 못 넘어오게 이렇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은 현재 법적으로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가자지구도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가자지구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집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영토 주권 국민이 있으면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국가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마스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에서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마스는 말의 뜻은 아랍어로 열광이란 뜻입니다. 열광이란 말의 뜻인데요. 열광적으로는 광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광적으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은 이스라엘 땅에,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원래 브레셋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셋을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곳에 오랫동안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엉뚱한 나라가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성경에 자기 나라라고 우긴다. 여기는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 하마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난폭하고 가장 광적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장한 조직이고 정치 세력이고요. 198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없애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슬람 교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대적을 죽이거나 자살 폭탄을 하면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런 이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살 폭탄을 하고 자기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없애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자 이렇게 가지고 2007년도에 가자 지구를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 양의 포켓도 수천 발을 발사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방공망이 가장 우수한데, 그 방공망은 이 북한 같은 이런 미사일이 한 개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 방공망이 그 한 개를 공중에서 터뜨려가지고 떨어뜨려요. 두 개 올라가면 두 개 떨어뜨려요. 다섯 개 올라가면 떨어뜨려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하마스가 수천 발을 갑자기 동시에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속수무책이거든. 수천 발을 한꺼번에 동시에 딱 한꺼번에 날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방어막이었던 이스라엘 방어막도 이거를 견디지 못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전박살을 났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첩보가 가장 강하고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하마스를 혼내주고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 미국 대통령이 좀 그만해라 이렇게 아무리 말려도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은 지금 참지 않고 있습니다. 멈출 기색이 없어.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공습 등으로 하마스를 반복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뉴스를 잘 안 보시겠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쪽에 이쪽에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공습으로 해서 하마스를 반복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집트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싸워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이나 가사나 이런 이 로마 제국이나 이런 나라는 아니에요. 이집트는. 근데 이집트는 그냥 옛날에 아주 옛날에 유대인들을 종살이 시켰기 때문에 그냥 사이는 별로 안 좋아요. 사이는 별로 안 좋아도 정치적으로 뭐 싸우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종살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성지도 같은 사람이 많고. 이래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현재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실제 정치적으로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싸워주고 있으니까 이집트는 어떻게 해요?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딱 들어오지 못하게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못 오게 이집트에서 가자지구 못 가게 딱 봉쇄를 해버리고 장벽을 쳐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조치를 했어요. 현재로는 이스라엘을 돕는 것처럼 보여요. 이집트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유럽연합과 영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은 지금 하마스 전체를 지금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미국, 유럽연합, 영국, 다른 강대국 이런 쪽이 지금 무섭지 않아요. 이런 쪽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상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국들, 아수르, 바사, 로마 이런 나라, 지금 현재 그리스와 이란과 이라크와 이런 나라가 가담하는 게 이스라엘은 가장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이 연합하면 한꺼번에 이슬람교 집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미국에서는 도와주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현재 봐야 돼요. 그래서 이란이 가담할까봐 계속 인터넷에 나왔었는데 지금 이란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아마겟돈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어도 되는 현재로는. 자, 자금이나 무기나 훈련 등을 받는 방식으로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돈은 주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돈 주는 것처럼 이란이 지금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란이 거기 하마스 쪽에 직접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이스라엘 이란군이 침투하거나 이러면 커지거든요. 전쟁이. 그러니까 이란군은 아직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마스에다가 좀 자금만 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자금만 내주고 군사 무기만 대주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가자 지구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길이가 41km, 폭은 10km. 폭은 10km면요, 10km면 25리밖에 안 돼요. 그죠? 4km가 10리니까요. 25리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아마, 대관령보다 조금 그 저쪽에 한 진부 정도? 그 정도 되죠? 아니 그 정도 되는 10km. 하여튼 여기 해안에서 10km 정도. 그리고 높이로 41km니까 여기 속초 이상 그렇게 되겠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이곳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인구 밀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하니까 230만 명이 거든 지금 강릉하고 양양, 속초, 진리 이렇게까지가 230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잡거리겠어요. 그죠?
얼마나 복잡거리겠어요. 그런데 위쪽 저쪽에 속초 위쪽에 하고 이쪽 밑에 동해 쪽에서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장벽을 쳐. 저쪽 대관령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딱 고립되겠죠. 고립돼도 해안선이기 때문에 먹고 살 건 있어요. 자,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고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영공과 해안선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가자 지구와 자국 경계선을 통과하는 이들을 사람들만 통제. 이집트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중에서 해안선으로 계속 이제 무기를 쏴가지고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어떤 물품이 들어가는지는 이스라엘은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립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용감하게 계속 싸우냐? 이 사람들의 뒤에는 아까 말한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대제국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가 깊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열쇠입니다. 자, 여기 하마스 저쪽에 하마스 가자 영어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G-A-Z-A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하마스죠.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아주 뭐 귀뚱이 있고요. 이집트는 일진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 지구 거주민의 80%가 국제 원조에 의존할 정도로 빈민들이에요. 이 사람들 부자가 없어요. 근데 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제일 강한 이스라엘의 상대로 이렇게 싸울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을 우리에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매일 식량 원조로 의존하는 거주민이 100만 명, 230만 명 중에 자기 밥벌이 못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이거는 성경이 아니면 풀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블레셋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유대인 왕국이 존재했던 그 장소예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벽돌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의 벽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걸 알고 전부 다 무너뜨려가지고 벽돌 한 개 한 개 다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벽돌 한 개도 남지 않았어요. 터도 안 남잖아.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했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1941년 동안 팔레스타인이 살았는데 수십 세대가 살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와서 하니까 억울하기도 하겠죠. 이런 역사를 모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성경을 믿는 모든 전 세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고향이고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가자 지구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고향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복잡하죠. 자,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세계는 그곳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는 나라는 전부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딘지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이스라엘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요. 프린트문을 첫 번째 보면 아수르 제국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렉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이 베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외 모든 지역의 나라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몽고의 점령을 예를 들면 반대하면 몽고 사람들이라고 살잖아요. 그래서 몽고 성씨가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군이 주둔함으로 말미암아 미군들 가정이 좀 살잖아요.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게 여기가 아수르인데 여기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먹은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가까이까지 먹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모든 곳을 지배했다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세계사에 나와 있어요. 이제 세계사 속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계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사 속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다. 근데 아수르는 지금 말을 보면 아수르 하면 이제 수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 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존재하는 제국이고요.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부르고요. 현재 그 지역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란의 옛 영토가 남아있는데 현재 그 명목은 그 전통은 시리아가 물려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 2000년경에 세워진 고대 도시이자 수도였던 아수르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이게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컸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시리아가 이쪽에 있죠. 여기 지금 아시아, 아라비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다 지배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아주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를 나중에 한 1000년이나 2000년 후에 혹시 이 세상에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미국이란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이 제일 크잖아요. 이제 아수르는 인종 혼합 정책을 폈어요. 다른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인종 혼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결혼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사정관계를 맺으면 이제 공격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인종 혼합 정책을 펴는 바람에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막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족이 생겨난 거예요. 아수르 때. 그 정도로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인이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순수 혈통을 지녔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죠. 혈혈족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이 자녀를 안 낳는 나라는 사실 외국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데 그 혼혈족 외국인들을 제가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이 그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정복했던 바사, 이 바사 제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와 전례 없는 일을 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을 풀어줬어요. 아까 아수르하고 좀 다르죠? 바벨론은 풀어줬어.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인들이 조금 경계심을 딱 늦추고 있어. 그래서 모든 종교에 바벨론 종교의 모습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종교, 기독교, 천주교고, 불교고, 전부 다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이는 아주 너그러워.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종교가 바로 이제 엄마하고 아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천주교도 이제 예수님하고 성모 마리아 이렇게 성경했잖아요. 이게 바벨론 종교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포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짝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아수르하고 좀 달랐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죠.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으로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이 바벨론 왕이었다. 이 바사왕 바벨론 왕 이 바사왕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당시에는 뭐 긍정적이었죠, 이게.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신앙에서 아주 핍박을 많이 받으면 신앙이 성장하지만 핍박이 없고 오늘날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이러면 이제 믿음이 조금 이렇게 실패하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지금 현재 페르시아 제국은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를 용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페르시아인들은 지금 현재 이란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바벨론 종교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번에 하마스 전쟁에 가담할까봐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초반에 이란이 어떻게 될지, 이란이 가담할지, 이란군이 들어올지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란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페르시아족이 이란 전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제국이 이란을 못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란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어로 이란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아까보다 더 번성했죠. 아까는 아수르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 페르시아는 여기 아프리카까지 이쪽에 아시아까지 다 유럽 저쪽까지 예? 이 그리스 쪽까지 다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란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예, 커졌어요. 현재 이란도 굉장히 크죠. 그 다음 바빌론 제국. 바빌론 제국은 이제 다니엘서 2장 32절에 나와 있는 곳인데요. 바빌로니아입니다. 예, 바벨론은 이제 여기 밑에 보면요. 그 다니엘서 보면 이제 금신상이 나오는데 금신상이 나오는데 왕의 꿈에 금신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도 이거를 꿈 해몽을 못했는데 이 다니엘이 해몽해줬잖아요. 다니엘이 그 의미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이 설명하기를 왕이 본 거대한 금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느부갓네살 왕 당신 자신이며 가슴과 발은 앞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나타날 거다. 이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나라는 이제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제국이 또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왕 앞에서 전하의 나라가 이제 망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직장에 제 후임자가 제약회사 후임자가 제가 이제 어떤 외국계 제약회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임자가 예화 하나 있는데요. 후임자가 이제 회의를 하러 외국 사장이 그 회사 외국 사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면담하다가 그 외국 사장이 제 후임자에게 당신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후임자가 그 회사 사장이 되는 게 자기 꿈이라고. 지금 사장이 옆에 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이 다니엘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왕 앞에 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나라가 망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얘기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사실로 제국들이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라크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이 광개토 대왕이죠. 땅을 넓게 펴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크게 중국 쪽으로도 이렇게 번성했던 나라잖아요. 왕이잖아요.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라크에서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당시에 최강 국가로 이끌었던 리더입니다. 그래서 1979년에서 2006년까지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닮고 싶었던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아담이 최초로 살았던 에덴 동산의 위치로 추정되는 갈대아 출신.
그래서 아시아를 멸망시키고 수도를 니느웨로 천도해가지고 이라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니느웨 천도. 니느웨는 어디 나와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예, 요나서에 나오죠. 니느웨 성. 요나가,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 해가지고, 박명불로 하나님이 교훈하셨던 그런 성경에 있는 나라이고, 세계사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은 조금 더, 이라크, 오늘날 이라크가 맥맥을 입고 있는데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주변의 제국들이 얼마나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제국이 있었던 그곳에 이스라엘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왕자를 내어줬습니다. 페르시아로 그래서 존재했고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군대에 의해서 역사의 접변으로 사라졌습니다. 헬라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헬라 제국의 문화가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제 전 세계의 문화 전통이 되고 전 세계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천주교에서 쓰는 그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성경 말고 플러스 외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 외경 속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올 정도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위치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여담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천주교에 가면 사람이 죽으면 뭘 하죠? 사람이 예수님 믿었건 안 믿었건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해요. 주여 망자를 구원하소서. 주여 망자를 구원하소서. 기도는 참 전대. 이걸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 그냥 주여 망자를 구원하소서. 주여 망자를 구원하소서. 처음에는 조금 그냥 좋게 이렇게 들렸는데 거기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아주 짜증이 나요. 계속 그 말만 하니까. 주여 망자를 구원하소서. 주여 망자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천주교 그 묘지에 가면 다 주여 망자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냐? 죽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상관없이 살아있는 믿는 자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을 지옥 천국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후령하면서 다니다가 자기가 제국의 황제인데 신하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여 오늘 전쟁에 나간 병사들을 구원하소서. 이걸 거기다 기록해놓고 그게 성경이라고 지금 오늘날까지 천주교는 그걸 이제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헬라 제국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알렉산더. 이 헬라 제국을 다스리셨던 알렉산더는 당시에 굉장히 젊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님들보다 청년 형제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겠네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제국의 황제였을 때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롯과 같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라고 하면 그리스인을 말하고요. 헬라어, 성경이 성경의 모토였던 헬라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를 지금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영국의 제임스 왕이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이제 마틴 루터 그분이 이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고요. 영국의 킹 제임스가 영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그 영어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된 성경은 이제 우리 3월달에 오시는 임재영 형제님밖에 읽을 수 없어요. 그 형제님만 이제 헬라어에 좀 능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이제 원어로 이제 영어 번역하는데 이렇게 가담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좋은 말이니까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헬레네즘은 또한 고대 그리스 문화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제국은 점점점 지금 제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도로 보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은 BC 332년에서 BC 176년까지. BC는 숫자가 작을수록 뒤쪽이에요. 그죠? AD는 숫자가 많을수록 뒤쪽인데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은 BC 332년부터 176년까지 존속했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피정복 국가들의 그리스 문화를 확산시켰어요. 이제 문화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역사에서는 끼치는 영향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잘못 사용한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함으로 성경이 보급되었고, 그리스가 발달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고요. 이게 이제 성경 보급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언행 같은 것들을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조금 부정적이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뜻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나오는데요. 로마도,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로마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가 있고요. 오후에 교제한다고 하는 사도바울도 로마 쪽으로 가서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제국 중에 헬라라고 하는 제국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헤롯 왕 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 헤롯 왕과 온 유대인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동방에 유명한 박사들이 와가지고 막 아기한테 막 절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이 유대 왕과 보다 헤롯 왕보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의 가치를.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됐죠. 이래가지고 세계 중심이 여기가 된 거예요. 세계 중심이지. 세계 중심이 여기가 됐고, 그래서 AD와 BC로 나눠졌죠. 그리스도 이후와 그리스도 이전으로 역사를 나눴고, 우리가 쓰는 지금 이제 저기 우리 교회의 저쪽 달력도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것도 예수님 탄생 2024년 이렇게 된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AD란 말이 아노 도미니아니까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입니다. 뭐 그게 정확하게 뭐 1, 2년 차이, 몇십 년 차이 이런 것들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탄생 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더 커졌어요. 로마 제국은 완전히 이쪽 대서양까지 다 지배했고요. 이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유럽까지 다 지배했어요. 로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예루살렘을 주둔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로마 군인들의 창에 찔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도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에 의해서 집행되었죠. 왜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셨을까? 왜 이때 죽으셨을까?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셔야만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도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국을 계속 하나님이 키웠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역사 세계에서 보면 제국이 점점점점 커지면서 그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국. 그러나 새로운 제국,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파는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이 지구본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전후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복음을 보면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사람들은 옛날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 로마는 이제 BC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점령으로 시작된 로마의 팔레스타인 지배는 AD 500년까지 되었어요. 실제로 AD 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BC 63년부터 7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부터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로마가 500년 정도를 더 지배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어떻게 됐죠? 보니까 죄가 없어 이 사람. 그냥 손도 씻고 그리고 또 부인이 당신은 저 사람 죄 없는데 죽이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 손을 씻으면서 나 이거 이 사람한테 죄를 못 찾겠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다 뒤집어 써라.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버렸죠. 하나님이 그 말을 그 말 그대로 집행했다고 제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당시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를 전부 다 학살, 이제 학살이라는 말은 죽였단 말이죠. 그냥 이제 의도적으로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 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복음이 전파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고속도로가 로마에서 나타났어요. 이 도로를 뚫는 거를 세계 역사에서 도로 맨 처음에 생긴 게 로마거든요. 도로를 통해서 이제 도로가 생기면 걸어가다 빨리 가잖아. 그래서 이제 로마 전도야 로마서에 나온 로마 전도가 용이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도로 역시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용이하게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편적인 세계 언어로 헬라어를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언어를 써야만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이 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냐면 영국이나 미국이 왜 지배하고 있냐면 모든 나라들이 다 영어를 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영어는 영국 영어가 아니고 사실 미국 영어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미국이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가 다 헬라어를 쓰고 있었고요. 그 로마 지배를 받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도로를 다 사용할 수 있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저는 복음 전할 때마다 이 말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는 지금이잖아.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이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게 궁금사항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오늘날 살고 있는 나와 연결시켜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로마서에 이 복음서가 나온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 제국 중에 로마가 가장 번성했던 그 시대에 복음이 전파됐고 로마서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하마스 전쟁이 주변의 제국들이 지금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주변의 제국들에 대한 역사를 제가 말씀을 풀이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하마스 전쟁이랑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뭐가 다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제국과 가졌던 나라들이 가담하는 순간 모든 그 제국이 전신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들이 가담하는 그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이스라엘만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이쪽
이슬람 계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슬람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했더니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교수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반대쪽에 선다. 우리나라는 국가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가담하지 않겠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부 다 이쪽에 들어갔다.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닌 나라들로 양분이 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실제적인 국가나 실제적인 세력이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2억 명의 군대가 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물리친다고 되어있죠. 성경의 견해를 이제 두세 개만 말씀드리면 아마겟돈 전쟁의 유일한 승리자는 현재 존재하는 이스라엘 국가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실제적인 국가들이고 실제적인 세력입니다. 이곳은 실제로 현재 있는 유브라데 강에 마르는 순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거를 해결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방에서 오는 2억 명에 달하는 이 군사력의 중심은 아마 중국일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마겟돈이란 단어는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깃도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잖아요. 아마겟돈. 마겟이란 말이 무깃도라고 좀 어감이 비슷하죠. 그래서 무깃도 산에서 일어난 전쟁,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이 하는 그 게임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게임 속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으로 치면 전부 다 게임만 나와요.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런 공포를 심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장난하는 그런 이 게임 속에 만화 속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거든요. 모든 게임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겠죠.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상대로 싸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래서 지금 현재 하마스 전쟁은 그 다른 나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들이 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다.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아마겟돈 골짜기는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마겟돈 골짜기에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로 위대한 승리로 유명한데요. 그것은 바락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긴 사건이 바로 무깃도 골짜기입니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긴 것도 무깃도 골짜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은 또한 두 차례 비극이 발생한 곳인데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요시아 왕이 죽은 것도 이 무깃돌. 요시아 왕도 초반기에는 이 요시아의 개혁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했는데, 이 사울 두 왕도 처음에는 아주 잘했잖아요. 말년에 두 왕들께서 안 좋은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아마겟돈 골짜기는 하나님과 악의 세력과의 최후의 전투의 상징이 되었고요.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포도
잔이 부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제가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쭉 정리된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반대편에 썼던 나라들, 이스라엘 편에 썼던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1948년도에는 이스라엘 쪽에 섰던 나라는 미국, 소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아까 했던 제국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56년도에는 또 조금씩 달랐고, 56년도는 영국과 프랑스가, 소련은 이쪽으로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연도마다 계속 바뀌고 있고요. 오늘날도 계속 바뀌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들이 속한 그 나라가 연합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반대편에 섰을 때 가장 이제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키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동방의 2억 명의 군대가, 성경이 한글어 성경에는 2만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는 2억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만만, 만 하면 동그라미가 8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8개가 1억 맞죠? 그러면 이제 2만만은 2억 명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2만만의 군대, 2억 명의 군대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된다. 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38장이 중요한데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마국 땅에는 로스, 메섹, 두발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 예언한데, 여기 이제 갈고리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이 마국은 우크라이나 지역이고요. 메섹은 지금 모스크바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수는 리비아, 이쪽에 도갈마, 두발, 바사, 이쪽이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전부 전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이 연합하는 세력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근과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났던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동해 맞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요즘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기근이 말이죠. 지금 이거 뭐 단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한 3분의 1 이상이 사막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다. 왜 중국 같은 나라가 왜 사막을 그냥 놔두냐. 인구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유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의 도시 시골에 가면 지금 뭐 70대 80대만 사시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화천에 갔는데 초등학교가 원래 140명이었는데 지금 14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분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가 전부 없어지고 아이가 없대요. 그래서 그때 양궁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 또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에 지난주에 어떤 애기가 왔는데 그냥 돈 꺼내가지고 5만원을 줬대. 관람료 5만원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요즘에 이게 애기 보기 귀하니까 자기가 관람료를 5만원 주고 그냥 물어도 예쁘고 똥싸도 예쁘고 얘가 그 정도로 지금 애기가 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안 살면 사막이 되는 거죠. 지금 사람이 있어야 뭐 풀이라도 주고 나무라도 키우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제 나라와 나라 대적, 민족과 민족 대적하는 건 지금 우크라이나나 하마스가 조금 약간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그건 지금 전체적인 건 아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 각 나라들이 자기 이득이 다 있기 때문에 가담하지 않죠. 누가복음 21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그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들이 현재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이제 앞으로 온 세상 나라들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반에 제가 새까만 표지에다가 노란색 표시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흐리멍텅하면 이게 막 회색 분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약간 좀 회색적이 되면 그런 데서 조금 돌이키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의 제목으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